별빛의 속도로 아이돌 유니버스를 항해하는 사랑의 적단 아이돌 라디오 시즌 3 4년 그리고 1415일 작은 날개짓이 힘찬 움직임이 되어 날아오르기에 길 수도 짧을 수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준 소중한 마음을 다시 새기며 베리베리와 베러의 네 번째 겨울을 자축하는 파티를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오래 봐요 베러. 베리베리 아이돌 라디오의 동료가 되라. 청량 베리의 서사를 연 명곡 베리베리의 불러줘로 문을 열었습니다. 네, 베리베리 멤버들은 잠시 후에 다시 만나볼게요. 네. 자, 아이돌 라디오의 스페셜 DJ로 돌랑이들 마음을 탭탭할 발음주의 치급주의 완전 소중한 DJ 아똥디 베리베리 동원입니다. 네. 여러분은 제 마음을 탭탭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러 한정 자동문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있는 아기 DJ 깡디 베리베리 강민입니다. 안녕. 네. 아, 저희가 똥디 깡디여서. 네, 맞습니다. 똥디 깡디 아이돌 라디오 DJ. 줄여서 똥깡아디. 똥깡아디. 네. 아. 오늘 똥깡아디즈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가든 스튜디오 현장에서 또 유니버스 어플 생중계로 저희 똥깡아디와 함께하고 있는 베러분들에게 네. 또 하나의 부캐가 생겼는데요. 뭐예요?
지금부터 아이돌 라디오를 사랑하는 이 돌랑이라는 호칭에 과몰입해 주세요. 좋습니다. 자, 돌랑이들 소리 질러! 아, 여기서 지른 거군요. 아, 네, 베리베리 만막지와 함께 아이돌 라디오 스페셜 DJ를 맡게 되었는데요. 똥디, 깡디와 함께해서 든든하다면 저에게 윙크를 날리시면 되고요. 땅디, 꼭바로 해라고 말하고 싶으면 저한테 손뽀뽀를 날려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준비됐나요? 네. 하나, 둘, 셋. 이게 뭐죠? 윙크입니다. 아, 윙크한 거예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저 믿나요? 아주 든든해요. 사실. 진짜요? 네, 지금 벌써 네. 마음이 좀 힘든데. 왜 힘들어요? 왜? 이제 약간 DJ 자리에 오면 기쁠 줄 알았는데, 마냥 행복할 줄 알았는데. 떨리네요, 사실. 네, 떨리네요. 네. 근데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방송 한 길을 다 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떨린데, 헌이 형만 믿겠습니다, 저는 오늘. 파이팅! 파이팅! 자, 가봅시다. 네. 자, 이어서 네. 똥강아디의 케미 테스트를 위해. 네. 돌라네커 촬영을 해볼 텐데요. 서로에게 일단 어울릴 만한 아이템을 골라보세요. 알겠습니다. 여기 밑에 아이템이 많아요. 네네. 저는 그러면 자 이런 강아지도 귀여울 것 같은데. 아, 토끼네요. 토끼네요. 아, 저 곰돌이요? 토끼하고 강아지 저 뭐 하실까요? 강민 씨는 네네. 사실 이걸 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아까 전에 정했어요 저희가. 이걸 해달래요. 베러들한테 미안하지만 베러들 미안해. 미안해 내가. 미안한데 이건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여기 이쁜 게 이렇게 많은데 지금. 자, 그러면 이제 4장을 찍으면 되거든요. 네네. 4장을 찍어서 총 몇 장 포즈가 몇 개 위치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하나 둘 셋. 됐어요? 아, 실패네요. 자, 하나 둘 셋. 아니 제가 했잖아요. 이거. 자 갑시다. 하나 둘 셋. 아니 하트 한번 나와줘야죠. 저 아까 했어요. 이제 자, 마지막은 자 이제 베러들한테 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맞았어요? 진짜 하나도 안 맞네요. 저희는 안 될 것 같으세요. 네, 케미가 좋지 않네요. 네, 큰일 났네. 자, 똥까디 앞으로 도착한 돌랑이들의 메시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네. 자, 하나 읽어주세요. 로얄블루님께서 네. 우와 DJ야 두둥. 자, 이거 소금님? 소금님이 네. 닉네임이죠? 똥강아지 저탕. 아, 똥강아디입니다. 아이돌 네. 라디오 DJ. 자, 다음 환영 읽어주세요. 자, 인디드님. 아, 바쁘다 베러사에. 네,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또 많은 스케줄이 있었어요. 맞아요. 베러도 힘들 거예요. 네네. 아, 포르님께서 와, 이동안 똥디 변한 게 없네. 사람이 어떻게 벤자민 버튼? 사실 제가 진짜 변한 게 없다 생각이 드는 게 네. 지금 굉장히 땀이 나고 있어요. 몇 년 차까지 땀을 흘리실 건지 아직 모르죠. 네. 땀이 진짜 많이 나요. 큰일 많이 나고 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네. 배로 춤장님께서 똥디 오늘 5자에 같아요. 뀨.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네요. 네네. 자, 그러면 아이돌 라디오 시즌 3 실시간 방송은 NC 유니버스 어플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네, MBC 라디오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새벽 2시 MBC FM4U 토요일, 일요일 밤 12시 돌랑이들을 찾아갑니다. 자, 똥강아디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남겨줘도 몰라 하루 끝은 너를 그냥 맡겨 babe 우리 뭔가 맘만 낚여 wake be my friend 난 시간 안에 좀 더 가깝게 oh no I'm there oh too fast 아쉬우면 답 보내도 올해 아님 난 사기 썩 babe coming to ya coming to ya coming to ya coming 날 거 이쯤이 됐어 몇 년여도 we don't care just okay oh my god 준비됐음 계속 널 두겨 즐겨 밤이
청량베리, 칼각베리, 호러베리, 유전베리, 킬링베리,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7명의 소년들에게 오늘 새로운 수식어가 하나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아, 바로 돌랑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영원한 사랑을 함께할 돌랑베리인데요. 멤버들 어서 나와주세요. 얼른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자, 뭐예요 지금? 자, 그러면 자, 한 명씩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 나는 민찬이라고 해. 네. 자, 이제 가셔서 사진 네컷 찍으시면 되는데요. 준비되셨나요? 자, 하나, 둘, 셋. 아, 안 돼요. 빨리 벗어주세요. 자, 벗고 하나, 둘, 셋. 그리고 하나, 둘, 셋. 마지막 귀엽게 하나, 둘, 셋. 아니, 이거 뭐해 끼이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다음 네. 용승씨. 다음 돌라 내 컷. 압니다. 베리베리 메인댄서 귀여운 거 너무 잘 알지요. 아. 안녕하세요. 용승입니다. 네. 자, 사진 내 컷 찍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좋아요. 자, 다음 기현씨. 재즈란 말이죠. 수바두비두바. 안녕하세요, 기현입니다. 네, 돌라네커 진행할게요. 준비됐나요? 하나, 하나 둘, 셋. 약간 낮춰주세요, 지금. 하나, 둘, 셋. 다리를 낮춰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연호씨.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1위 가수 맞습니다. 베리베리 연호입니다.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1위 가수 연호씨. 인사 했으니까 사진 찍을게요. 네, 돌라네 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리는 안 나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산악 동호회 느낌이네요. 네. 네, 마지막 호영씨.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토메이토 호영입니다. 토메이토. 자, 사진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월드컵 화이팅! 하나, 둘, 셋. 이야, 좋습니다. 자, 아직 앉아주시고요. 어때요? 저희 잘하고 있나요? 네, 잘하고 있어요. 아, 텐션이 좀 낮길래 높여드리려고요. 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너무나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나 줘요. 밖에서 그 네. 매니저님이 선물을 줬어요. 아, 땀 티슈. 네. 네. 아, 자, 일단 저희가 할 게 있습니다. 네. 아, 네. 자, 저희가 일단 단체 인사를 해야 해요. 아, 예. 자. 네, 반갑습니다. 자, 돌랑이들에게 단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레스페이스 후비야. 안녕하세요. 베리베리입니다. 자, 오늘 아이돌 라디오에 임하는 베리베리 멤버들의 각오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네. 스페셜 DJ 똥강아디의 말을 아주 잘 들을 것이다. 머리 위로 하트 해주시면 되고. 아우. 똥강아디의 인내심을 테스트 할 것이다. 하면 콩순이 포즈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콩순이요. 준비됐나요? 넷. 네. 하나, 둘, 셋. 저거 진짜.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반반 친구가 계시네요. 아, 네. 뭐 이제 똥강아디 네. 뭐 잘하고 있는 건 또 협조를 하고 네. 또 아닌 건 바로 잡아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스트가 돼 보겠습니다. 네. 냉정하게 아주 평가를 하시겠다. 네, 개원 씨는 오늘 말을 안 듣겠다 하셨어요. 네. 왜 안 드실 겁니까? 재밌잖아요. 자, 오늘 민찬 씨. 네. 오늘 말 많이 할 건가요? 아, 오늘은 좀 말을 많이 아낄 생각입니다. 아, 평상시와 똑같네요. 네. 평상시대로 하겠다. 이 컨셉을 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수 없어요. 제가 많이 시킬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블루저 무대로 오픈웨어를 여셨어요. 그럼요. 근데 제가 또 데뷔 초반에 이 베리베리 멤버들께서 블루저 이제 아이돌 라디오 하신 거 봤거든요. 네. 아, 그때도 너무 푸릇푸릇했는데 네. 4년이 지나도 바뀌질 않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다음 장을 잘 표시해야 되겠죠. 네, 네. 자, 이번 앨범으로 자체 초동 판매량 기록 경신. 자, 데뷔 1415일 만에 음악 방송 1위에 등극. 자, 공중파 음악 방송 1위까지 이관왕의 영예를 차지한 성장형, 완성형, 미래형 아이돌 베리베리의 새 앨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볼게요. 네. 네. 베리베리가 누구야? 1위 가수지.
아, 이런 것만 잘하고. 아, 아니, 아, 앞에 거 다 못 하고 이런 거 잘하면 어떡해요? 이건 왕인데요. 아, 알겠습니다. 혼내지 않겠습니다. 자, 베리베리의 1위 등극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축하해. 감사합니다. 오, 뭐야 이거. 준비 많이 했네요. 네, 엔딩 무대에 서서 1위로 호명된 순간에 네.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어, 일단 네. 저희가 1위가 될 줄 사실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진짜 못했죠. 또 네. 이렇게 1위 하게 돼서 너무 기뻤고요. 네. 다리가 후들후들 거려가지고 네.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떨립니다. 네. 자, 민찬 씨. 네. 어땠어요? 저는 그때 사실 우느라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굉장히 눈물을 또 많이 보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그 이제 막 엄청 주마등은 죽을 때 나오는 건데 좀아 주마등 괜찮아요. 맞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파노라마처럼 좀 약간 예, 파노라마처럼 예. 이게 뭔가 영화 인생이... 필름처럼 예, 여태까지 이제 우리 다 같이 했었던 것들이 쫙 펼쳐지면서 네네. 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죠. 아 저도 개인적으로 첫 1위를 했을 때 네. 너무 공감이 가는데 맞아요. 첫 1위를 저도 얼마 전에 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와, 신기해요? 혹시 인디님이요? 혹시 네. 지난주에 아. 하지 않으셨나요? 네 지난주에 했는데 오. 저도 진짜 뭔가 연생 때부터 우리 함께 고생하고 네. 사실 저희끼리 옛날에 고생 많이 했죠. 데뷔하고 나서 데뷔하기 네. 전에 1위 하면 뭐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때가 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 연습실에서 그 얘기를 했던 게 네. 네. 갑자기 생각이 나더니 뭔가 좀 오래 걸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근데 DJ분의 말은 많이 안 듣고요. 네. 저희가 오신 분들 말을 많이 듣고 저는 그냥 이 모든 영광을 네. 저희 팬분들에게 돌리고 싶네요. 아, 네. 역시 배려 덕분이죠. 자, 그럼 첫 1위와 두 번째 1위를 했는데 느낌이 어떻게 달랐나요, 용승 씨? 첫 1위는 1415일째였고 네. 두 번째 1위는 17일이었죠. 아, 분석하세요? 그게 아니 어땠냐고요. 어땠냐고. 느낌이 네. 첫 1위는 네. 믿기지 않던 그런 텐션이었다면 네. 이제 두 번째 1위는 좀 즐겼던 것 같아요. 나름의 세리머니도 하고 네. 약간 힘든 게 진짜 스쳐 지나가면서 팬분들도 좀 덜 우시고 하니까 좋았습니다. 네. 자, 여기서 하루 종일 벨벨님이 네.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네네. 1위의 순간 vs 스쿼트 50개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다리가 후들거릴까요? 아, 이거 배러, 배러인 거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네. 연우 씨 뭐가 더 떨릴 것 같아요? 아... 1위의 순간이죠. 스쿼트 50개는 뭐 그냥 가세요. 검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영이 형 어땠나요, 느낌이? 그 1위 했을랑 1위 두 번 했잖아요. 네. 그 첫 번째랑 두 번째랑. 네. 어땠어요? 아, 어땠냐고요? 흡수적이지 않아요. 좋습니다. 아침 일단 DJ님들의 네. 네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요. 이제 테스트 해본 결과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분, 제가 그때 기분은 네. 연호랑 용승의 말대로 다리가 너무 후들후들거려가지고 주저앉아 버렸는데요. 네. 일단 너무 영광스러운 상을 선물해준 배러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고요. 네. 진짜 배러들 아니었으면 잊지 못할 일이었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도 네. 다 같이 박수, 박수, 박수. 축하합니다. 네, 자, 첫 1위 수상 후 많은 멤버들이 눈물을 보였는데 네. 혹시 또 아는 멤버들도 있는데 네, 숙소에 그렇죠. 돌아가서 잠들기 직전 1위의 순간을 떠올리면서 또 눈물을 흘렸다 아니면 나는 본방에서는 눈물 흘리지 않았지만 눈물을 흘렸다 하는 멤버는 하나 둘 셋 하면 유유 표시를 만들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우셨어요? 네? 아, 방송 끝나고 혹시 따로 오셨나요? 아, 유유가 아니라 V. 아, 그냥 V 한 거예요. 그냥 귀엽게 한 거예요. 전화한테. 아, 아, 혹시 따로 눈물을 뭐 흘린 멤버들이 없나요? 맺힌 사람은 많은 것 같아요. 뭐 흘린 사람도 있지만. 네. 아, 저도 그 순간은 맺혔는데. 네. 그냥 이게 진짜 뭔가 여운이 오래 가긴 하는데 점점 기뻐가지고. 아, 네, 기뻐서. 맞아요. 저는 솔직히. 울었어요? 저는 울었어요. 저도 사실 울었어요. 네. 저희 다른 팀인데 저희 둘은 울었어요. 아 맞아요. 다른 팀 저희 아니 뭐 다른 팀. 아 예. 예. 아, 그렇죠. 아, 그럴 수 있죠. 예. 네, 아 그럴 저는 수 있죠. 사실 이 영상을 다시 봤어요. 아 맞아. 울컥하더라고요. 네, 영상을 봤는데 네. 그 영상 속 제가 우는 모습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아 맞아요. 네. 어떻게 울었어요? 그때 어떻게 울었나요? 아, 약간 뭔가 좀 또르륵 정도? 이렇게 울려가지고. 강민 아니 깡디는요? 저는 훌쩍훌쩍 훌쩍훌쩍 이렇게 울었어요. 아, 진짜 슬프더라고요. 아 봤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베리베리가 신곡 탭탭으로 오랜만에 청량베리로 돌아오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떤 곡인지 네. 자, 또 곡 소개하는 멤버가 소개하면 재미없으니까 아, 네. 그렇죠. 베리베리의 둘째 호영 씨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요거 재밌게. 네. 아주
아주 쉽죠. 해주세요. It's easy. 네, 저희의 세 번째 싱글 앨범 Liminal Little Episode Love라는 에 수록되어 있는 타이틀곡 탭탭이라는 곡은요. 네. 베리베리가 이제 어딘가 공존을 하고 결정한 뒤에 이제 사랑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담은 노래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오프닝 무대로 청량베리의 시초 블러즈 무대를 했는데 2019년 청량과 현재의 청량과 어떻게 다른가요? 저는 그때는 이제 뭔가 좀 무대가 신났어도 좀 떨려서 그렇죠. 억지로 웃는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광대가 아팠군요. 광대가 좀 아팠는데. 아, 뭔지 알죠. 근데 이제는 조금 신나면 신나는 대로 뭐 아니면 조금 내 기분이 처진다. 그래도 약간 좀 처지는 대로 그런 식으로 무대를 좀 임하고 있습니다. 무대 진심이 아니었다. 아니었다. 방송하는데 그 순간 아무런 배려가 있었는데 맞아. 웃음이 나지 않았다. 이거는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어요. 해명하지 않겠습니다. 우선은 일단 블러조 때는 뭐든지 100% 열심히 하는 게 더 좋게 보일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신인다운 패기가 있어서 좋아 보이겠지만 지금은 약간 절제할 줄도 알고 무대를 진짜 즐길 줄도 아는 베리베리가 된 것 같아서 아주 뿌듯합니다. 맞습니다. 아, 정말 용승 씨 블러조 하는데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셨어요, 진짜. 마그네슘이 눈을 왜 이렇게 떨어요? 매주님 바나나 좀 준비해 주세요. 자, 청량베리의 킬링 파트 탭탭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내가 이 멤버보다 더 청량하게 소화할 수 있다 생각되는 킬링 파트를 탭탭 해주시면 됩니다. 자, 민찬 씨부터 시작할게요. 근데 혹시 만약에 그 멤버를 못 이길 것 같은 거. 괜찮아요. 욕심난다. 도전해보세요. 이런 거 도전하세요. 도전해보세요. 저는 그러면은 그 이제 우리 래퍼들의 그 있잖아요. 그 something I'm curious about. 맞습니다. 내 마음. 니코 인터레스트. 네. 거기가 좀 탐이 나네요. 도전해보세요.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네, 설명 괜찮소. 빨리. 자, 가사가 그래서 뭐라고요? There's something I'm curious about. 네 마음, 니코, 네 인터레스트. 다시 빠르게 해줘야 됩니다. 네. There's something I'm curious about. 네 마음, 니코, 네 인터레스트. 눈썹은 왜 저래? 눈썹은 왜? 궁금해. 나름의 매력이 있어요. 좋네요. 하지만 실패. 자, 다음. 용석 씨,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여기 민찬 씨가 거의 시간을 다 잡아드셨어요. 저는 그 호영이 형이 Just Give Me A Smile 띵 하는 거기 보겠습니다. Just Give Me A Smile 띵. 귀여워요, 귀여워요. 네. 자, 이제 베토마토 씨. 저는 용승이 애드립 부분. 옥타브를 낮춰서. 오우 예. 진짜 그게 무슨 청량함이 어디서 느껴지는지. 잠시만요. 표정도 안 하죠. 오우 예. 그 파트 도전해 보고 싶다. 자, 다음 연호 씨. 저도 띵 파트 되게 좋아합니다. 띵 파트. 띵 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거기가 좋죠, 살리기. 띵. 왜요? 미진이 바나나 좀 더 준비해 주세요. 자, 기현 씨. 저요? 네. 저는 그러면 저는 강민이. 오호. 강민이 그 유저 스페스. 오늘 제스처를 좀 따라해 볼게요. 좋습니다. It's okay. 어차피 유저 스페스. 귀엽네요. 저는 인정합니다. 잘하십니다. 저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제가 민찬 씨의 디브리치 파트. 종일 하늘을 걷는 것 같은 기분. 실패. 하늘이 굳어요? 걷는 것 같은. 하늘이 혹시 하늘이 여기 것 같은. 위부터는 이제 우주인가요? 기본. 걷는 것 같은. 걷는 것 같은. 목소리가 좀 청량했어요. 좋아요. 제 해석이죠. 저는 그러면 동원 형 파트 해보겠습니다. I fall in love with you. 귀엽네요. 얼굴이 청량하네요. 그냥 좋습니다. 탭탭 실패.
아, 실패했습니다. 아, 마음해요. 다시 와요. 다들 각자 파트를 잘 살려요. 네, 다들, 네, 각자 또 각자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지난 4월 첫 정규 발표 후 국내 콘서트와 해외 투어, 이번 앨범 리미널리티까지. 야, 바쁘셨어요. 아, 네, 맞습니다. 펼치고 있는데 열리베리의 열리 모먼트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옆에 있는 멤버가 요즘 어떤 분야에서 열리를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되고요. 네. 소개 받은 멤버는 열리 모먼트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아, 자, 개현 씨부터 이번에 가볼게요. 네. 자, 가시면 됩니다. 열로요? 네네. 네. 열리 모먼트를. 아, 연호. 네. 저 연호가 요즘 열심히 열리라고 있는 건. 어, 뭐예요? 노래. 아, 맞아요. 어제 또 레슨도 받고 늦은 네. 시간까지 네. 굉장히 또 열리라는 모먼트가 기특합니다. 감사합니다. 메인 보컬. 자, 혹시 그러면 지금 어제 연습한 레슨 받은 노래 한 소절 들려 주실 수 있나요? 왜 네가 자꾸 나타나? 진짜? 왜 내 눈앞에 나타나. 이 노래 배웠습니다. 오, 진짜요? 네네. 갑자기요? 좀 까랑까랑한 소리를 보면서 네. 아, 좋네요. 자, 다음 연호씨. 아, 네. 호영이 형은 요즘 또 그 제가 했던 띵 파트 있잖아요. 네. 그 파트를 아주 대기실에서 네. 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열리 중이에요. 맞아요. 네. 네. 아, 이렇게 만들어내도 돼요? 아, 뭘 만들어요? 맞아요. 맞잖아요. 화성은 바뀌잖아요. 아, 네. 맞, 네. 맞죠? 네, 가볼게요. 띵 파트 뭐 몇 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띵 하나 둘 셋 띵 하나 둘 셋 띵 하나 둘 셋 띵 아 바로 나오네요. 바로 나와요. 역시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네. 바로 나오네요. 자, 다음 호영 용승 씨한테. 아, 요새 용승이는 성대모사를 열심히 아까도 하시던데 맞죠? 네네네네. 괜히 했네요. 아니요 그거 좋잖아요.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송강호 선배님이에요, 이정재 선배님이에요. 그 믹스한 거. 요새 믹스 팝도 유행이에요. 그런 팀이면 될 것 같아요. 네. 믹스 모사. 아, 믹스 모사. 괜찮네요. 아이디어 좋네요. 나쁘지 않아요. 뭐 혹시 아, 이거 너무 재밌어서 그런데 뭐 혹시 네. 또 준비하는 거 하나 더 있으면 뭐? 아, 또 준비된 거? 에이. 이 믹스 모사 요거까지밖에 없어. 아, 죄송합니다. 아쉽네. 아직 이것만 연습 중이에요. 이거. 자, 그럼 다음 용승 씨가 민찬 씨한테. 민찬이 형은 이제 아이돌 업계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닌가. 모에모에 꿍을.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맞아요. 아, 팩트죠. 네, 맞습니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오이시쿠나레, 오이시쿠나레, 모에모에 꿍. 아, 점점 변질되는 것 같은데. 자신만의 스타일 차근하게. 아, 네, 좋네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민찬 씨가 저한테. 아, 잘 모르지만. 우리 강민 씨는요. 깡디. 네. 깡디. 아, 깡디 씨. 예, 네, 우리 깡디 씨는요. 네. 제가 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요즘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아, 맞죠, 맞죠. 네. 열심히 이게 좀 스케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운동을 하러 가. 운동하러 간 거 맞아? 맞죠? 네. 어디 있었어? 어디? 있어요. 아, 있어요? 잘 자세히 보여. 아, 그러니까. 네. 아, 자세히 보여 보인다. 네. 네. 그래서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맞아요. 자랑해 주실 거 있나요? 뭘 보여줄 수 있죠? 오, 아, 귀여워. 귀여워. 아니, 어제도 했잖아요. 어제도 했잖아요. 계란이야, 계란. 계란. 아, 알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동원 씨한테 한번 동디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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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동디는 요즘 네. 크리스마스 앨범을 위해서 네. 작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작곡하는 모먼트. 작곡하는 모먼트요? 야, 가자 이제. 가자. 야, 됐다. 집에 가자. 오늘 안 나와 진짜. 이제 틀렸어. 우린 틀렸어. 아, 이게 창작을 하는데 또 창작의 이게 고통. 네. 창작의 고통 있죠. 창작의 고통. 또 굉장히 창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네. 스포 아 1초 스포 가능하냐고 물어보셨는데 마음대로 하셔도 되죠. 나온 게 없습니다 아직. 아, 네. 1초도 없지롱. 저희가 실패했어요. 네. 아직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금 네. 계속 디벨롭 단계에 있어서 맞습니다. 우리 배러 여러분들 또 돌랑이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아, 저는 요즘 개현이. 네. 개현 씨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사실 아까 음악 방송을 보고 왔거든요. 네. 엔딩을 보니까 네. 요즘 점점 애기가 되는 준비를 하고 계신 그러니까. 것 같아요. 애기가 돼 애교에 요즘 좀 진심이지 않나. 인큐베이터 애교 열을 좀. 아니에요? 애교 열을. 네. 애교 중요해요. 보여주시죠. 보여주세요. 반응 좋습니다. 반응이 아, 좋네요. 아, 이런 거 좋아할 줄 알았어.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네. 아, 뭐 이 정도 가볍게. 가볍게. 잘하시네요. 네네 좋았습니다. 네. 자. 이어서 열일베리들이 돌랑이들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탭탭의 라이브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무대로 이동할게요. 넵. 나도 갈래.
야야 오케이 예예 예 아이노 레디오 오랜만입니다. 소리 질러. 꽁디 씨는 이 노래 알아요? 그럼요. 모든 게 다 궁금해 Tell me what you mean I'll say Speed away 디지털랩 어떤 말로 나에게만 내 표현해 모르겠어 하지 뭐지 I fall in love with you 샘샘 네 맘에 불어내는 걸 I'm falling 지금 바로 send it 자세 넌 알아 나를 보는 world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It's okay, 어차피 you just passed You decode Yeah, I like it, like it, like it, like that Oh yeah 다양한 밤 고속도로 High pass New sound, 설레는 느낌 새로운 feeling 활짝 웃어 smile, say cheese Jump, jump, jump Make me wanna love, love, love 내 마지막 이자 처음이 됐죠 We're love creamy About me, mom, you call me the interest 모든 게 다 궁금해 Tell me what you mean Update 필요해 디지털 랩 어떤 말로 나의 맘을 표현해 And I'm 모르겠어 하는 뭐지 I fall in love with you 자세 네 맘을 불어내는 걸 Now for it 지금 바로 send it Test me 넌 알아 나를 부른 world It's okay, 어차피 you just passed You decode Come on girl, I know you wanna 배로가 사랑이지 종일 하늘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이 oh, oh. 지금 느끼고 있는 거라면 oh, yeah. 나에게 네가 바로 빛이 언제든지 test me back <아유. 웃음> 네 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초속 599의 속도로 아이돌이 쏘아올린 입덕후 아이돌 라디오 시즌 3 실력 매력 비주얼 모든 분야에서 리즈 갱신한 벨베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하기 전에 네. 배러분들이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거기도 나와 있나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연우 씨가 하나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인디드님이 네. 라이브로 무대 찢네. 너무 잘한다 우리 베리. 역시 1위 가수. 예. 감사합니다. 자 민찬님도 하나 읽어주세요. 아, 저기는 안 나오죠? 여기는 없어요. 아 없어요? 아, 네. 네. 그거 봐도 못 읽지 않나요? 외웠어요? 네, 3752님이 벨벨 너의 목소리가 내 핫팩이야. 아~ 네, 요즘 또 굉장히 날씨가 추워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저희 베리베리 목소리 듣고 굉장히 따뜻한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깡디도 하나 읽어주시겠어요? 자, 따릉이님께서 이 늦은 시간에 멤버들 텐션 완전 좋잖아. 멤버들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요? 6시쯤 일어났습니다. 5시에 일어났어요. 피곤하시겠네요. 네. 아, 오늘 굉장히 스케줄 많으셨나봐요. 아, 너무 예, 많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럼 1위 가수 베리베리의 찐 1위를 뽑는 시간인데요. 오. 베리베리 중에 베리베리.
킹스베리. 와우. 네, 여러분 질문을 듣고 네네. 내가 1위라고 생각하는 멤버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멤버가 킹스베리에 등극하게 됩니다. 네. 네, 첫 번째 킹스베리. 멤버들의 마음을 찰떡같이 아는 독심술 베리는? 자, 그러니까 멤버들 마음을 네. 누가 제일 먼저 파악하냐? 아~ 이런 질문인데 없으면 X 표시. 아, 없는 건 안 돼. 없는 거. 없는 거야. 네, 아무나 쓰셔야 돼요. 일단 아무나 쓰세요. 네. 네, 일단 써볼게요. 저희도 같이 써볼게요. 잘 모르지만 비밀번호를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아, 독심술베리? 아, 왜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응. 저 강민 씨라고 좀 아는 것 같던데. 강민 씨가 제일 몰라요. 아, 제일 몰라요. 네. 아무것도 몰라요. 강민 씨 강민이여 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자,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잠시만요. 네. 네. 천천히 써주세요. 뭐 호영 씨 바로 쓰셨어요? 네. 어떻게? 네. 아, 저는 뭐. 네. 멤버들을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준비됐나요? 네. 네. 어, 네, 네. 열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어, 잠시만요. 용승 씨가 두 표, 연호 씨가 두 표, 동원 씨 두 표, 그리고 민찬 씨 한 표입니다. 오. 못 받아서 약간 오호. 서운하네요. 한 표도 못 받았어요. 아니, 한 표도 못 받은 사람 누구 있어요? 한 표도 못 받은 사람. 저요. 저요. 아, 두 분. 아니, 호영 씨. 전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호영 씨 멤버들 잘 알아서 빨리 쓰셨다고 했는데 한 표도 못 받으셨어요. 네, 그냥 제 이름 쓸 거 그랬어요. 아,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알죠. 네. 네. 자, 두 표를 받은 용승, 일단 용승 씨. 용승 네. 씨를 뽑으신 분. 네, 저요. 이유가 뭔가요? 아, 그냥 용승이랑 다니다 보면. 네네. 굉장히 뭐 말을 안 해도 뭔가를 해주고 네. 뭐 그런 게 많습니다 사실. 네. 뭐 특별히 뭐 내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런 걸 챙겨줬다. 에피소드 네, 같은 네. 거 있어요? 없군요. 지어낸 걸로 알겠고. 네. 자, 그리고 이제 용승 씨 뽑으시, 아 동원 씨 뽑으시는 분. 동 네. 동원 씨는 저요. 네. 용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허니 형은 네. 알고 싶지 않아도 그. 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 굉장히 안 좋은 거 네네. 아닌가요? 아니 뭐 안 좋다기보다는 뭐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 그렇죠. 그렇죠. 리더로서의 네네. 맞아 필요해요. 네. 그렇죠. 네네. 그런 게 있죠. 자 그럼 사실 지금 용승 씨하고 동원 씨하고 연호 씨하고 네. 이렇게 지금 표를 받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사실 게임을 통해서 이제 누가 1등을 할지 네. 네, 정하면 되는데 네네. 저하고 이제 같이 나가셔서 게임을 하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죠? 네. 자 이제 나갈 테니까. 아 그 후보들 나가는 거예요? 네네. 네, 저희 후보들 세 명 나가면 되죠. 오케이, 오케이. 자 저희도 나가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오디오 채우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밖에 추우신데. 네, 추워. 그래도 패딩 입어서 진짜 다행이고 패딩 하나 더 챙기자 내일은. 알겠죠? 패딩 위에 패딩 위에요? 짐이에요 그건. 네. 들리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제가 게임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네. 자 강민 씨와 이제 누가 이 셋 중에 한 분이 등을 네. 맞대주시고 하나 둘 셋에 맞춰서 고개를 돌렸을 때 같은 곳을 바라보면 성공, 사랑해를 외쳐주시면 되고요. 다른 곳을 바라보면 실패입니다. 실패. 아 알겠습니다. 뭔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한 멤버당 총 다섯 번에 도전해요 저랑. 네네. 그래서 제일 많이 맞춘 사람이 1위를 하는 겁니다. 독심술 베리가 되는 네네. 겁니다. 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약간 페널티킹 느낌이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연호 씨 먼저 도전해 보실게요. 아 저부터요. 네. 네. 손 잡아야 돼요 이거. 뭔가 되게 로맨틱하네요. 자, 내 마음 알지, 연우 형? 하나, 둘, 셋! 나왔어! 하나, 둘, 셋! 아~ 실패! 하나, 둘, 셋! 아~ 강민 씨 사랑해 주셔야 돼요. 아, 죄송해요. 하나, 둘, 셋! 사랑해! 이게 뭐야? 하나, 둘, 셋! 사랑해. 세 번. 위로 갈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세 번. 네. 된 거죠? 다섯 개 생각한 거죠? 끝났습니다. 네. 네. 아, 끝났습니다. 아, 세 번. 네. 세 번이나 했어요? 네, 총 세 번 성공하셨습니다. 저랑 잘 맞네요. 아, 금민 씨 사랑합니다. 저 사랑해요. 네. 자, 다음 용승 씨 가볼게요. 전 용승 씨랑 저랑 케미가 기대돼요. 그럼요. 손잡아야 됩니다. 자, 양옆에 위아래도 있습니다. 네. 자, 가볼게요. 음악 주세요. 어머. 이건 슬로우 모션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 둘, 셋! 사랑해. 하나, 둘, 셋! 사랑해. 아, 이거 사랑이 아니에요? 자, 하나, 둘, 셋! 사랑해. 아, 안 되네. 위아래, 아래도 있어요? 아래도 있어요. 하나, 둘, 셋! 사랑해. 됐네? 아, 올라가지 않는다. 자, 라스트! 하나, 둘, 셋! 사랑해. 아, 아쉽네요. 아, 실패!
한 번. 네, 한 번이요. 자, 그러면 이제 똥디님. 자, 똥디깡디, 똥강아디 가보겠습니다. 똥강아디 캐미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되네요. 네, 자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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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아니 위아래가 맞아요. 두 번 성공했어요. 두 번이에요. 두 번. 네. 그러면 네. 연호 씨가 저랑 제일 잘 맞았나요? 그렇네요. 네. 제가 이제 세 번. 아 그럼 연호 씨 네.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독심술 페리 연호 씨는 트로피를 받아주시고 네. 상품이 또 있습니다. 아 뭔가요? 오, 자 바로 부럽다. 깡디의 백허그 대 똥디의 백허그. 아유 고맙습니다. 어떤 걸 받으시겠어요? 아 이게 상품이에요? 네, 네 원하시는 걸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둘 다는 안 되고요? 네 둘 다는 안 됩니다. 아, 네. 욕심 안 돼요? 아 저 오늘 사랑해 같이 깡디랑 아, 네, 깡디의 역시. 백허그. 이게 맞지? 똥디는 별로죠. 하나 둘 셋. 연호 I miss you. Check. I love you, 강민. Check. Come back. Check. 언제까지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Check. Check. 끝났죠? Come back. 어때요? Check. 축하드립니다. Come back. Come back. 자 이제 제발 컴백 좀 하세요. Check. Come back. Come back. 자 이제 다음 거. 아, 네 오늘 방송 아주 재밌게 흘러가고 있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맞죠? 자 이제 두 번째 게임 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킹스베리는. 커플상입니다. 커플상. 커플상. 네, 영혼이 자주 가출하는 소울리스 베리와 네. 항상 영혼이 충만한 소울풀 베리는 누구인지. 아, 네. 네. 그러니까 컨 이게 그 뭐라 하죠? 스케줄 할 때 네. 누가 가장 힘들어하고 누가 가장 텐션이 높은지. 아, 네. 약간 이런 식으로. 리액션을 소울 없이 해 주시는 아, 분이 있고 네. 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 자, 처음에 소울리스 먼저 적고 네. 소울풀을 뒤에 적어 주실게요. 네. 네. 자, 정리 시간 가져봅시다. 네. 제가 봤을 때 정리 시간을 많이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마가 뜨면 안 돼요. 네, 저희도 이걸 잘해야지 이제 자리를 계속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저희도 밥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욕심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한번 나오시면 똥까마띠는 해체하실 것 같은데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저랑 잘 맞네요. 그럼요. 자, 네 준비됐나요 멤버들? 네. 네. 하나 둘 셋.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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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돌아왔다. 한 명은 못 정했어요. 아직. 왜요? 왜요? 소울풀. 소울풀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 자, 한 분씩 적은 네. 거 읽어주세요. 저부터 읽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소울리스 용승 적었고요. 저 네. 소울풀 연호 적었습니다. 저랑 똑같네요. 네. 네. 아, 전 잘못 적었어요. 저는 소울리스의 똥디. 아. 오. 소울풀 연호. 어, 연호 씨가 두 표네요. 아하. 자, 다음 오. 용승 씨. 저도 연호랑 마찬가지로 소울리스 용생 소울풀 연호했습니다. 오, 저는 소울리스 민찬 소울풀 자기를... 용승. 아, 자 저는 소울리스 강민 소울풀 동원 나왔습니다. 네, 저는 소울리스 조계연 소울풀 주연호. 이름 손까지 정이 없어요. 저는 소울리스 민찬 소울풀 동원. 아니 또 한 표도 못 받았네요. 아니 근데 이건 아, 뭐야 이게. 아, 아 호영 씨 괜찮아요. 저도 아니, 제가 잘못한 거 뭐 하십니까? DJ님들. 아 이건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닌데. 자 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소울리스 민찬 2 용승 2. 네. 자 소울풀은 연호가 네 표로 우승인데요. 네. 네. 어 어떻게 생각해요? 연호 씨가 네 표인데. 저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어 아니 사실 저는 네. 연호 씨가 그렇게 소울풀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아 저 소울풀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좋아요. 소울풀하죠. 아 좋아요. 지금 연호 씨가 살려주고 있어요 이 코너를. 소울풀에 소울풀합니다. 아, 소울이 아주 많네요. 자 그 평소에 연호 씨가 굉장히 뭐 방송하거나 이럴 때 리액션이 굉장히 좋은 편인가 봐요. 네 제가 또 리액션 담당이어서 자기가 말하지 말고 영승 씨한테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좋네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평소에 네. 뭐 어떤 식으로 리액션을 하는지 뭐 평소에 약간 뭐 맛있는 거 그렇게 맛있지 않은데도 와 이거 물건이다. 아 밥 먹을 때 특히 네, 맞아, 맞아. 그런 식으로 좀 과장하는 게 있지 않나. 네. 네. 아 그러면 네네. 어 민찬 씨 두 표 뽑았는데 네. 소울리스로. 예. 어 민찬 씨 어떻게 생각해요? 어 저는 제 네. 컨셉에 딱 맞지 않나.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렇네요. 소울리스랑 그냥 조용한 건 좀 다르지 않아요? 아 스피치리스 아니에요? 스피치 비슷합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가 네. 소울 리스트 자와의 네. 소울 맥스 자의 원래 합동 무대를 봐야 돼요. 아, 그래요? 소울풀 연호 씨가 무대를 하고 예. 진정한 소울 리스 이제 멤버들 아 함께 네. 함께 무대를 할게요. 소울풀 연호 씨가 네네. 오늘 문제네요. 뭐, 그러니까 아, 셋이 한다는 거죠. 셋이. 네, 그렇죠. 네. 셋이 가가지고 네. 그러니까 누가 더 소울리스한지 이제 뽑는 겁니다. 소울풀 이미 정해졌으니까. 아, 네네네. 알겠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똥디 씨 정신 차리세요. 혹시 지금 땀이 나고 있나요?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나요? 네. 자, 그럼 세 분 나가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데요? 아, 저희가 네. 나가면 나오는 음악에 맞춰서 한 분은 굉장히 소울리스하게, 한 분은 굉장히 소울풀하게 춤을 춰주시면 돼요. 아, 소울풀하게 춤추라고요? 네네. 네, 그렇죠. 누가 더 소울리스한지 하고 소울풀한지. 아 사실 소울풀은 자 아. 준비됐나요? 네. 그럼 음악 주세요. 소울풀해요. 좋아요 좋아요. 아 지금 가운데만 소울풀한 게 티가 나요. 아 지금 영혼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양옆이 여러분들은 보고 누가 더 소울리스한지 정해주시면 됩니다. 이 노래 참지 못했어요. 참지 못했어요. 아니 저 첫 번째 사람은 로봇인가요? 네, 그 사람 좀 무서운데. 아 몰라도 돼요. 그냥 소울풀하게 춤만 추시면 됩니다. 자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하트시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소울리스트자는 누구인지 저희가 이제 정해보면 되는데 자 개현 씨부터 누가 진정한 소울리스트자 같아요? 저는 네 그러면 그래도 중간중간 흥을 참지 못했던 민찬이 형은 좀 소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용생이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영 씨는 저는 연호 뽑겠습니다. 연호 씨는 소울리스트인데요? 소울 아, 근데 연호가 없긴 했어요. 좀 없어요 표정에서. 아. 이게 살지 않았습니다. 아 연호 형도 소울풀이 아니다. 네. 아. 그럼 저도 개인적으로 네. 그러면 용승이 로봇 같았어요. 로봇가 춤을 추는 느낌을 받아서 저도 게임 진행을 위해서 그래도 제 로봇 같았던 용승 씨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 축하드립니다. 민찬 씨는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두 분, 소울리스 상과 소울풀 상 축하드립니다. 자, 네. 마찬가지로 상품이 있습니다. 네, 두 분이 뜨겁게 포옹하기 대 똥강아디와 포옹하기. 아, 부럽다. 선택해주세요. 아, 잘 맞네. 뜨거우셔야 돼요, 뜨거우셔야 돼요. 사랑한다! 아,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들어와주세요. 뜨거워요. 생각 많이 받네. 아 저희가 사실 초보 DJ라 네. 실수가 좀 많은데 네. 이해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아 깡디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니, 네. 깡디는 너무 잘하고 근데. 있어요. 아 깡디 좋아요. 깡디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자 우리 돌랑이들 어때요? 오늘 재밌나요? 오~ 똥비가 약간 우리 똥강아디 잘하고 있나요? 아니요. 뭐야 대답이 좀 대답이 똥디 니깝하네요. 자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초면이에요. 오늘 저희 초면이에요. 맞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킹스베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늘 웃음이 많고 네. 개그 허들이 낮은 스마일베리는 아, 네. 이건 이해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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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셨나요? 아, 저요? 네. 왜 계속 공격하시죠? 저 초면이에요. 물어본 거예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어요. 네. 자,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시간을 지체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우리 돌랑이들이 없어요. 네. 질문 따위 없어요. 개그 허들이 낮다는 게 잘 웃는 거죠. 네, 네네 잘 웃는 거죠. 뭐 어떻게든 뭘 해도. 자 뭐 이건 다 준비됐나요? 네. 하나 둘 셋. 오. 자 잠시만요. 깡디가 있어요. 깡디 있고 호영 씨 드디어 뽑혔습니다. 아. 호영 씨 두 표. 개영 씨 두 표. 연호 씨 두 표. 오. 깡디도 한. 저 한 표인데. 네네. 평소에 뭐 멤버들이 웃음이 많나 봐요. 그런가 봐요. 아, 되게 화목하다. 없는 와중에 좀 많아요. 사람들이 없는 와중에.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네. 개현이 형 적었는데. 네, 왜 적었죠? 개현이 형 맨날 뭐 차에서나 네. 아니면 뭐 숙소에서나 네. 뭐 대기실에서나 자꾸 막 혼자 보면서 막 웃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웃는 걸 좋아해요. 계속 뭐 좀 뭐 쉬는 시간 있다 하면. 네. 네. 아 잘 웃으시는구나 혼자서. 네 혼자 이러고 있어가지고 전 그래서 골랐습니다. 자 그러면 연호 씨 뽑으신 분은 누구죠? 저요. 자 왜 뽑았는지 한 명씩.
삼관왕 타라고. 아. 서울리스. 영수 씨. 영수 씨 끝났어요. 조금 예. 네. 조금 더 노력 부탁드려야겠죠? 네. 자. 그러면 네. 스마일베리 개연 연호 호영 씨의 우참 체례 네.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웃음 참기 챌린지예요. 자, 멤버들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네. 개연 연호 호영 씨를 웃겨 주시고 자, 개연 연호 호영 씨는 가반수 이상 우참에 성공했을 시 상품이 주어집니다. 자, 실패했을 시 벌칙이 주어집니다 이번에. 네네. 네. 그럼 누가 웃겨 볼까요? 세 분은 나가 주시고요. 저랑 민찬 형이 가가지고 동원 씨가 동원 똥디가 나갈래요? 네, 아, 같이 다 같이 나갈.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찬 씨도 나가주세요. 저 나가요? 뭐? 네? 웃겨 주시면 됩니다. 아 몸은 노터치. 네네. 자 가장 먼저 웃음이 터지시는 분이 네 이기는 거예요. 아니요, 지는 거죠. 지는 거예요. 아 이기는 거죠? 거예요. 네 이기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표정 좀 풀어주세요. 전 안 웃어요. 지금 좋아요. 아 좋아요. 저 25년째 웃음을 잃었습니다. 자 멤버들 다들 각자 아이템 준비해주세요. 뭐 나는 이런 걸로 웃기겠다. 저는 딱 준비가 됐어요 이미. 네. 아 민찬 씨가 아직 준비 중이네요. 아 네. 아 네. 아 천천히 하셔도 돼요. 천천히 네. 하셔도 돼요. 동시에 이렇게 뭐 하는 건가요? 아니 네네. 상관없어요. 네, 시간을 저희가 초를 잴 수 없으니까 네, 동시에 하죠. 같이 시작해볼게요. 네, 먼저 웃으면 아, 자 한 명씩 한 명씩 분 전담해서 시작해볼게요. 먼저 웃으면 끝나는 거예요. 네네. 자 또 누구를 웃겨보시고 싶으세요? 아 저는 광역으로 해서 누가 웃는지 좋아요. 광역 좋아요. 좋아요. 광역 아니, 너무 웃길 것 같아요. 네. 잠깐만 자, 쉬운 갈게요. 거부터 가지면 안 돼요? 자 갑니다. 누가 아, 하나 둘 하는 거예요? 아니요 쭉 가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아니 잠시만요.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시 아 자 게임이 끝났어요. 게임이 끝났습니다. 똥디 이거 너무하잖아. 이건 진짜 자 똥디 정신 차리고요. 네. 똥디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네 자 게임 아. 끝이 났어요. 네 자 네, 자, 멤버들 호영 씨가 지금 우참체 실패해서 스마일베리는 호영 씨. 네. 이게 너무하잖아요. 왜 웃으셨어요? 이게 안 웃으셨어요? 아 저는 뭐 안 웃겨. 한 번만 앵콜 해주시. 그냥 벨트였어요. 네. 별게 아닌데. 네. 그 이렇게 웃음을 참으라면 이렇게 조그만 거에도 웃기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참으라면 더 그래. 자 호영 씨의 우참체 아 사실 실패죠. 네. 그래서 벌칙으로 여섯 멤버에게 뽀뽀를 해주겠습니다. 아 이건 진짜 너무하다. 왜요? 아 이건 안 될 것 같아. 해야 돼요. 안 돼. 죄송합니다. 해야 돼. 아 이거 진짜? 네, 진짜요. 웃음을 갑자기 잃으셨는데요? 와. 이제 한 번 더 해봐요. 우리한테 뽀뽀하는 거예요? 아로. 아, 이미 늦었어요. 늦었어요. 이미 자 이제 한 명씩 뽀뽀를 해주세요. 아 진짜 뽀뽀해요? 뽀뽀를 해주시면 해야죠. 저 줄 서세요. 아 나 너무 싫어. 아 뭐야 이거? 아 못 받았어. 아 아니 받는 사람도 싫어. 자 저는 이마에. 아 진짜 싫어. 아, 저 아 확실히 그 촉촉하네요 막내들이. 아, 네네네. 아 와. 네 좀 정신적으로 타격이 큰 시간이었는데. 아, 혼미하다. 쫑디는 그 링크 케어 좀 더 열심히. 아 푸석푸석했어요? 네. 아 죄송합니다. 자, 아이고. 뭐 하면 되죠 동원 씨? 네 이렇게 베리베리 1위 킹스베리들이 네. 뽑혔습니다. 네. 네, 각 분야 킹스베리들은 무대 중앙에서 인증사진 저희 촬영이 있겠어요. 아, 자, 아니요 동원씨, 똥디씨 네. 인증사진은 패스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거예요? 똥디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어서 시상식에 꽂힌 잘하네. 축하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 아 상반 축하 무대요. 크리스마스를 네. 한 달 앞두고 네. 배러들에게 미리 드리는 선물 같은 노래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아, 진짜요? 맞죠? 준비되어 있죠? 아, 네. 아, 네. 네 크리스마스니까 들려드릴게요. 오케이. 뭐 하는 거야? 잘하고 있어.
Alright, alright. Are you ready? 네, 준비됐나요? 네. 네. 준비됐습니다. 음악 주세요. 와, 메리 크리스마스야. Everyone, Merry Christmas. 눈 온다. 눈이 내리고 있어. 대박. 오늘은 뭔가 좀 다른 기분 Feeling 이제 때가 된 것 같은 느낌 Love you 하늘에서 마침 눈이 내려 Now it's falling 뭔가 잘 될 것 같은 예감 거리마다 행복해 보이는 연인들 네 맘은 어떤지 내 맘과 같은지 우리 시작해볼까 oh. 오늘은 괜찮을까요 내 맘이 전해질까요 내리는 하얀 눈처럼 너에게 그때도 조금은 기대했잖아요 못 이기는 척 웃는 너 그런 네가 사랑스러워 말이야 늦지껏 늦어 내린단 말이야 또박또박 연습한 멘트 뚜벅뚜벅 발걸음이 벌써 네 앞에 도착했어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은 나양 히오미 루돌프 남 오늘이야 메리 크리스마스 조금만 더 용기 내게 이 순간이 지나버리면 널 놓칠지 몰라 진심처럼 느껴지는 게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이니까 너와 나 영원히 크리스마스 러브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해 메리 크리스마스 아 바빠요 DJ 하면서 이거 하기 아, 아. DJ예요 DJ 자 네 똥디 씨 네 아 저희 우리 돌랑이들 네 이제 보내주신 것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파파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목소리 극락이다 진짜 유유 벌써 크리스마스 왔어 네 또 글피님께서 네. 천사들의 합창인가요 나 올해 좋은 일 많이 했나 보다 많이 했지 아, 크리스마스 아이고. 선물 큰 거 봤네. 아~ 수고했어요. 저 연호 씨 아니 연호 씨 했으니까 계현 씨 네. 부탁드립니다. 네, 글래스미님 네. 크리스마스 선물은 내년에도 오빠들이 내 사랑해 주는 걸로 부탁드릴게요. 산타 할아버님. 아, 아~ 대신 울면 안 돼요 올해. 울면 안 돼요. 아, 네. 자 호영 씨 부탁드립니다. 네, 글래스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호영아 배러들 줄 설게요. 카메라에 뽀뽀 남겨주세요. 좋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제가 하나 할게요. 네. 배로 춤장님께서 레슨 받고 와서 그런지 진짜 깔랑깔랑하고 시원하네요. 아, 윤호 씨한테 칭찬하는 것 같은데요. 왜 네가 자꾸 나타나. 네, 어제 배웠습니다. 아, 좋네요. 네. 자, 돌랑이들, 돌랑베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는 잠시 즐거운 간식 시간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돌랑이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plus everything. 안녕하세요, P1 하모니입니다. 이번 앨범 하모니 셋인의 타이틀곡은 백다운이라는 곡인데요. 여러분들 후렴구 한번 들어보시면 바로 따라 부르실 수 있는 쉬운 곡이니까요.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백다운 잘 들어주세요. 안녕. 안녕. 지금은 아이돌 자체 광고 시간입니다. 돌랑이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plus everything. 안녕하세요, P1 하모니입니다. 이번 앨범 하모니 셋인의 타이틀곡은 백다운이라는 곡인데요. 여러분들 후렴구 한번 들어보시면 바로 따라 부르실 수 있는 쉬운 곡이니까요.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백다운 잘 들어주세요. 안녕. 안녕. 자, MBC에서 아이돌을 맡고 있습니다. 아이돌 라디오 시즌 3. 남다른 팀워크를 가진 화목베리, 존중베리들의 케미에 가몰입하는 시간입니다. 아, 썸 타고 킹 받는 킹썸베리? 와, 진짜 이런 거, 이런 건 진짜, 아, 킹받네요, 진짜. 아, 원탑이야, 원탑. 이런 거 원탑이야. 아, 이런 거 위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멤버들이 나를 설레게 한 사랑스러운 썸맨, 나를 화나게 한 킹맴을 뽑아주셨는데, 네. 맞죠? 네, 뽑았습니다. 네, 맞죠? 뽑았어요. 그럼 씨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보여주면 되나요? 네, 보여주고 네네. 보여주면 됩니다. 네, 제가 고른 썸맴은요. 네. 와, 하, 부끄럽네요. 네. 바로 주연우입니다. 오, 연우 씨. 네, 제가 오늘 주연우를 고른 이유는 네. 이제 말을 안 해도 일반 음료를 제로 음료로 정해주는 연우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건 진짜 인정할게요, 진짜. 다음도. 네, 다음 투 뽑으면 됩니다. 노래가 네, 바뀔 거예요. 고잉이의 킹맵. 너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유강민. 오, 강민이 이유가 뭐예요? 유강민을 고른 이유는 네네. 스무 살 되더니 형들한테 조금 덜 재롱을 부립니다. 아, 네? 너무 서운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아니, 강민 씨 요즘 어떻게 형들한테 좀 재롱을 덜 부리시나요? 어, 저는 깡디인데요. 아, 이제 강민입니다. 아, 지금. 강민인가요? 네. 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똥디? 호영이 형한테만 준 거 아니에요? 저는 좀 는 거 같아요. 네, 저도 저한테 는 거 같은데. 저도 접니까? 아니에요. 또 접니까? 형씨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이거 아니에요. 아, 저는 좀 늘었다 생각했거든요. 서운합니다, 서운합니다. 오히려 요즘 좀 형들 눈치도 많이 보고 골고루 네, 골고루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롱도 좀 많이 맞아, 맞아, 귀엽게 해주는데? 형들 좀 힘들어 보인다 싶으면 재롱도 많이 부르시겠죠. 다 컸습니다, 강민이가. 아, 호영이 형한테도 재롱 네. 많이 부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르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연호 씨, 네. 연호 씨가 가실 차례입니다. 아, 저의 썸매는요. 네. 아, 소울 봐. 부끄러워. 누구예요? 용승이에요. 용승이에요. 이유가 뭔가요? 용승이가 이제 오늘 대기실에서 네. 제가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제 쪽으로 발받침을 쓱 밀어주면서 우와. 저에게 아, 나 오늘 좀 스윗하네라고 대사까지 쳤어요. 아.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그 용승 씨만 너무 편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용승 씨가 뽑네요. 아, 저 원래 평소 용승 씨 좀 편해합니다. 아, 자, 네. 아, 용승 씨, 네. 그 일부러 그렇게 발받침 밀어주면서 멘트까지 쳤다는 건 약간 네. 내가 얘를 꼬시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던 건가요? 지금 4년째 한 기회만 파고 있어요. 아, 어려운 남자군요. 아, 용승 씨. 아, 네. 아, 좀 받아주세요. 아, 제가 받아줄 때가 됐나 봐요. 네, 잔인 네. 아팠대요. 네, 감사합니다. 생각 좀 해보시기 아, 바라고요. 네. 자, 이제 킹맨 뽑아볼게요. 좋습니다. 저 표정 연기 좋아요. 입술 떨려, 입술 떨려.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홍민찬! 홍민찬! 이유가 킹, 뭔가요? 왜 킹 받았냐면요. 네. 오늘 사과주스 1.5리터를 품속에 고이고이 모셔서 아, 그거. 대기실에 갖고 왔더라고요. 아, 집에서부터. 집에서부터. 집에서부터 그 사과주스 가져와서 네. 홍민찬 킹 받아! 아 이렇게 적었습니다. 뭔가 네. 서운하거나 네. 삐지진 않았지만 네네. 킹받았다. 킹받는다. 킹받아. 그래서 킹맨입니다. 민찬씨는 사과주스를 평소에 그렇게 1.5리터짜리를 가지고 다니죠? 그러니까. 네, 아니 그 2리터일 거예요 아마. 2리터예요? 네 2리터짜리인데 더 받아. 더 킹받아. 평소에는 그러니까 사과주스를 네. 말고 이제 보통은 오렌지 주스, 포도주스 맞아요 맞아요. 네, 사과주스 처음 봐요. 처음 봐. 어제 이제 편의점에 딱 갔는데 사과 주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과 주스가 있어? 이거 마셔봐야 되겠는데? 이래서 사과 주스를 샀어요. 말투 너무 킹받아. 사과 주스를 샀는데 이제 딱 오늘 그 음악 방송 있잖아요. 네네. 음악 방송 이제 끝나고 나서 대기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네. 아 이거 그때 먹으면 너무 맛있겠는데? 이러고 가져와서 그냥 마신 것 뿐이에요. 아, 저도 사실 좀 킹받는 게 있어요. 뭐라? 아, 아니, 안 줘요. 절대 안 줘요, 남을. 아, 아 그래? 달라고 안 했잖아요. 난 달라고 안 했어요. 아, 저는 달라고 하는데 안 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 나한테 좀 주던데. 아, 이것도 사람 개인적인 문제로 네. 네, 판명됐고. 자, 다음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열 씨. 아, 저요? 썸맨부터 공개해주세요. 어, 뭐야? 오늘 화차가 나 있었어요. 아이 부끄러워. 아이 부끄러워. 안 돼요. 밝혀야 돼요. 저희 썸매는요? 네. 호영. 어머. 어머 저 이... 아! 용승? 아, 아니 이게 아 잠시만요. 이유가 뭔가요? 아 이게 제가 이제 제가 라면이 하나 집에 있었어요. 네. 근데 용승이가 이제 제가 뭐 자고 있거나 이랬나 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없이 먹었어요. 네. 그 라면을. 근데 전 모르고 있었는데 용승이가 제가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감 있게 그 라면을 다시 채워놓은 게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아 책임감 있다 아, 듬직하다 그래서 좀 반했다 약간 아니요 그냥 그 정도 아, 전 서운합니다 약간... 왜요? 어제 저는 김치까지 줬거든요 아 진짜요? 진짜요? 네. 어 이게 뭐예요? 그것도 아 그럼 삼각관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삼각관계로 정리해 주시고 네. 자 킹맨 가볼게요 네 표정 좋아 어, 진짜 무섭다 우와. 끝까지 해야 돼 연기 장난해 나랑? 장난해?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이유가 네. 정말 이건 조금 어이가 조금 없었어요. 왜요? 아, 정말 저희가 차 타고 퇴근하는데 네. 그래서 편의점을 들리려고 아 매니저님 편의점 혹시 가도 될까요? 이러고 편의점 갔어요. 내리는데 아 겨우나
형도 뭐 좀 사다 줘, 먹을 거 좀 사다 줘 이런 거. 바로 앞인데. 아, 형 같이 가요 이러니까. 너무 귀찮아. 사다 줘. 형님 카카오페이 이런 거를 네. 아, 하셔버려가지고 네. 저한테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던. 킹맨이네요, 킹맨. 이거는 왜 그랬어요, 도대체? 이거는 그랬어요? 뭐 변명 여지가 없습니다. 너무 맞아요. 귀찮았습니다. 아, 네. 진짜 너무 움직일 힘이 없었어요. 잠깐 한 마디 해주세요. 미안하다. 다음에는 내가 네 심부름 해줄게. 오, 오~ 약속한 거예요. 남았어. 아니요 아니요, 약속은 안 하고요. 약속한 겁니다. 맞아. 아 맞아. 다음에 언젠가 또. 인생이 아, 더 열받아요. 그냥 부탁 안 할 거예요. 해주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똥디 씨. 네. 아 지금 상당히 복잡하게 됐는데. 네. 이제서야 내 마음을 고백할게. 나의 썸매은 바로 조개뿜.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심부름 해주니까. 아 뭐야? 심부름 해줘서. 누가 적었나? 심부름 해줘서. 자. 이유는 네. 어제 굉장히 스케줄이 많아서 피곤했는데 개헌이가 저녁에 너무 잘 놀아줘가지고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좀 잘 받아줬죠. 동원이 네. 형이 또 힘들 때마다 그 텐션 올라가는 그런 타이밍이 있는데 네. 제가 소울리스 또 한몫하거든요. 네. 아 형 그럼요. 룰루랄라 이러면서 네, 또 잘 받아줬어요. 어제 저희가 저걸 했어요. 뭐였어요? 그 개현 씨가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네. 제가 이렇게 이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라면을 먹으려고. 네. 그래서 제가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알았어요? 이펙스 분들의 첫사랑. 네 사랑가. 사랑가 사랑가. 사랑가를 부르면서. 어하 둥둥 어하 둥둥 하니까 잘 받아주더라고. 그런 걸 했어요.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런 걸 놀았어요. 잘 논다. 아, 잘 노네. 자 그럼 이제 동원 씨의 똥디 씨의 네. 킹맴은 누구인지. 감히 네가 내 자리를 위협해? 뭐? 자리? 자리를 위협해? 뭐야? 무슨 일이죠? 이거는 그러면 그만두지 않을 거야. 부셔버릴 거야. 뭐요? 호영 씨 뭐 먹다가 이유가 뭐예요? 네 저는 요즘 호영이 요즘 네. 빨간 머리를 해서 저보다 조금 더 귀여운 것 같아서 킹받습니다. 이유가 킹받는 이유가. 오호 호영 씨 인정하시나요? 네가 감히 내 자리를 위협해? 아 저는 언제나 동원이 형보다 귀여웠습니다. 오~ 다만 허니 형이 리더이기 때문에 봐줬다. 봐줬을 뿐. 자 그러면 호영 씨가 뭐 내가 동원이 형 위협되지 않는다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아 그럼요 한번 해야죠. 난 동원이 형보다 귀여워. 귀여워. 뭐야? 귀여워. 큐. 저 무서워요. 무서운데? 노래랑 잘 맞네요. 잘하네. 맑은 눈의 강인 잘 봤습니다. 네. 자 다음 강민 씨 가볼게요. 오늘 화창한 날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한테 반했습니다. 네, 그 사람은 바로 설마나? 짜잔! 아니네. 허니형. 허니형. 허니형 사랑해. 오. 네. 아 최근에 저희가 또 음악 방송에서 1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사실 제가 허니형한테 먼저 문자를 보냈는데 네. 허니형이 거기 답장을 보내준 걸 받고 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좋네요. 좋네요. 만막들 보기 좋네요. 조금 기분이 좀 상하는 게 왜요? 너무 우려먹는 것 같아요. 네. 아직 별로 안 우려먹었어요. 네.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되는 무슨 소리세요?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아 근데 이게 많은 돌랑이들이 또 우리 배러들이 궁금해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아직 밝히지 않았어요 문자 내용을. 맞습니다. 네. 언젠가 또 뭐 밝힐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네. 네. 아 근데 저는 똥디를 뽑았는데 똥디가 저를 안 뽑아서 좀 실망이네요. 아유. 안아주세요. 됐고요. 자 다음. 킹맴도 똑같이 강민이의 킹맴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킹맴 동원이 형. 동원이 형이 웃기긴 하겠다.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너한테! 너한테 이 자식이 어딨어 이렇게? 형 네가 이 자식이라고 하신다.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누구야? 홍미찬! 많이 뽑히네, 찬이 형. 민찬이 형이 이유가 뭔가요? 예. 제가 최근에 헬스장 갔다 왔는데 저한테 편의점 심부름이 그렇게 신기해요. 아~ 그래서 민찬이 형을 뽑게 되었습니다. 이 형들의 네. 편의점 심부름이 아무래도 좀 네. 뭔가 좀 많이 킹받나 봐요 멤버들이. 그렇죠. 킹받는 게 아니라 이건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형으로서는 안 시키는 게 맞지 않나요? 호영이 형이 안 시키죠. 호영이 형 절대 안 시키지. 아니 근데 이게 그냥 시킨 게 아니라 간 김에 사오라는 거죠.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동하는 김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잘못됐어요. 시킨 게 아니라 부탁이에요. 네. 그냥 혹시 가는 길에 돌아오니까 혹시 그냥 가는 길목이니까 네. 뭐 한번 들려가지고 사다 줄 수 있냐. 저였다면 외로울 동생을 위해 같이 걸어가 줬을 겁니다. 오!
근데 저는 헬스장을 안 가잖아요. 네. 운동도 해주고. 운동도 그렇지. 해주고. 그때 당시에는 헬스장 아직 제가 안 끊었을 때. 자, 비겁한 표면 그만 듣도록 하고. 네. 네, 민찬 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찬 씨 워스트만 두 개 두 개. 자, 민찬 씨 썸맨 극복해야 돼요 여기서. 본인 뽑은 거 아니야? 저는 사실 이 사람밖에 없어요. 오. 누굴까? 용승이. 왜 큐브를 언제 적었어? 이거 확대 한번 해주세요. 이게 킹 맞네요. 지금 킹 맴이에요. 아, 대단한데? 언제 적었어? 아니 이거 언제 적은 거야? 어, 잘 잘 꾸몄다. 자, 이유가 뭔가요? 아, 이제 네. 이제 제가 숙소에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갖잖아요. 네. 그냥 혼자서 뭐 게임을 하든 뭐 영상을 보든 뭐 그렇게 하는데 네. 용승이가 그렇게 혼자 있는 저를 볼 때면은 항상 옆으로 와가지고 아, 형 오늘 뭐 축구 볼래요? 어. 형 밥 먹었어요? 뭐 밥 네. 같이 먹을까요? 라고 항상 이렇게 말을 먼저 걸어주더라고요. 아, 저 또 섭섭합니다. 어. 왜요? 왜요? 저도 같이 하거든요. 같이 하기도 하고 말 걸어주는데 저는 한 표도 안 났어요 지금. 아, 제일 섭섭한 게 뭐냐면 뭐예요 뭐예요? 할래요? 아니 오늘은 혼자 봐야 될 것 같아. 맨날 이러잖아요. 어, 너 저번에 밥 같이 시켜 먹자니까 오늘 혼자 먹고 싶어. 아, 괜찮아. 아, 맞아. 그때 진짜 다 킹맨 다 저 사람 뽑았어. 저 사람. 자, 애들 너무 고마웠어. 아, 아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고맙죠, 사실. 자, 킹맨 네. 보여주도록 하세요. 자기 뽑아야 돼 이거. 진짜 이건 자기가 맞을 거야. 아마. 어, 진짜 화났는데. 어, 이제 킹 받았나 보네. 제가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오, 세다. 난가 보다. 잠까지 못 자? 뭔데? 어, 강민이? 저기도 뭐 적었어. 아니, 이거 언제 적으신 거예요? 너가 뭐? 미치겠네. 너가 어떻게 나에게? 나에게 점점점. 아, 아니 왜요? 대체 이유가 뭡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네. 정확하게 언제죠? 월요일이었나요? 네, 축구 네. 경기 월드컵 경기였어요. 월드컵 경기가 있던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 이제 쉬고 있었으니까 네. 집에 숙소에 이렇게 있는데 강민이가 치킨을 먼저 시켰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치킨 시켰으니까 아, 그럼 배달 오면 받아주겠다. 그래서 네. 알겠다 했는데 배달이 안 왔어요. 배달이 안 왔는데 강민이가 들어오면서 형 치킨 어디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배달 안 왔어. 에이 장난치지 말고 형 치킨 어디 있어요? 빨리 말해요. 야 이거 옷장에다 숨겨놨지 했는데 없는 거야. 형 어디다 놨어요? 내가 아, 진짜 안 왔다니까. 배달이 꼭 왔다는데 진짜 아, 안 왔다니까.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내가 한 10분 동안 그랬는데 아 맞아요. 이제 맞아요. 용승이가 이제 강민이한테 너 근데 그 진짜 배달 온 게 맞냐? 앱을 확인해 봐라. 앱을 확인해 봐라. 아직 배달 중이에요. 아직 배달 중이에요. 너무 먹고 싶어서 헛것을 네. 잠깐 본 거예요. 아 사실 이게 너무 킹 받았어요. 그때. 네. 제가 설명을 하자면 네. 저희가 사실 업보가 있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한번 민찬 형의 그 음식을 한번 숨긴 적이 있어요. 네. 네. 민찬 형 네. 음식을 그렇죠. 옷장에 숨긴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민찬 형이 무조건 숨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네. 왜냐면 네. 민찬 형이 그거 배달이 밑에 도착한 줄 알고 엘리베이터 타고 밑으로 내려갔어요. 제가 다 내려갔어요. 이게 네. 딱 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근데 배달 문 앞에 놓고 간다고 이게 네, 문자 맞아요. 와가지고 네. 아 1층 문 앞이구나. 그래서 현관까지 내려갔는데 없는 거야. 그래서 어? 그래서 우리가 헌이 형이 숨겼는데 헌이 형 민찬이 형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뭐? 야 어떻게 어떻게? 아 저희 사실 좀 그때 연기를 심각하게 좀 네. 진지하게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네. 누락이 된 건 줄 알고 아 이거 전화해봐야겠다. 이거 어떡하지 하고 전화를 딱 누르는 순간 민찬아 네. 근데 너 언제부터 여기다 이렇게 식량 창고가 됐어? 이런 거. 이랬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저한테 킹멤버라고 이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아, 죄송합니다. 어떻게 아, 나한테. 근데 저는 협조하지 않았어요. 저도 협조하지 않았어요. 아, 전 아니에요. 저 근데 사실 저랑 용승이 강민이의 셋의 전 아니에요. 진행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해가지고 찬영이 할 줄 알았는데 안 했더라고요. 네. 아 그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화해. 아 화해. 화해 약수. 네 다음 이제 민찬형이 먼저 썸맨부터 뽑아주시면 됩니다. 민찬이 형 했고 아, 용승이 잘 한번 뽑아주세요. 아, 보도록 아, 맞아요. 민찬이 형 네. 이만큼 좋아해요. 아 용승이 바뀔 것 같거든요. 썸맨 네. 아 저는 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아, 오. 아 나이가 보다 근데 4년째 매기를 걷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 한 길만 판다고 말이에요. 지금 아. 사랑의 짝대기가 어디로 향할지 아 또 나기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해버렸어요. 아 나구나. 홍민찬 아 4년 매길 오 받았어요 민찬이 형. 이유가 뭐예요? 사실 저에게는 외길이 아니라 길이 많았어요. 아, 아. 그렇군. 길이 많은 남자였네요. 민찬이 형이 네. 그 항상 무대 전에나
뭐 오늘 아이돌 라디오 전에도 네. 항상 저를 안아요. 아~ 네. 오. 네. 말씀해 주세요 계속. 그 안는 게 처음에는 찬이 형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네. 나중에는 찬이 형이 날 안는 게 저한테도 도움이 좀 되는 거예요. 이건 찬이 형이 정말 그 기뻐하겠네요. 느끼고. 맞죠? 그런데 네. 궁금한 거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어, 네. 이게 제가 봤을 때 적은 대로 이렇게 주시는 것 같거든요. 네네. 홍민찬이라고 적으신 거예요? 어? 맞아요. 그럼 그런 걸 얘기해. 아, 아니 궁금해가지고. 아... 정이 없네요. 네. 아, 그럼 무대 서기 전에 왜 안는 거예요? 네? 안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아~ 마음의 평화를. 기운을 좀. 기운을 얻는데, 근데 이게 사실 용승이를 안게 된 데도 다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멤버들을 이제 다 안아봤는데 용승이가 제일 완전 꽉 안아주더라고요. 아~ 네. 저는 항상 엉덩이 이렇게 쳐드리잖아요. 아, 그걸... 안아주지 않잖아요. 저는 조금 부끄럽긴 해요. 네. 저 좀 귀찮긴 해요. 네. 저도 가끔 귀 만져주잖아요. 그랬어요? 안아주잖아요. 그랬어요? 언제 귀로 역시 뿌려봤습니다. 아, 네. 자, 용석 씨 킹맵 뽑아세요 지금. 킹맵? 어 무서워. 어, 진짜 무서워. 뽑히면 안 될 것 같아. 이랬는데 나 이거 아니길. 넌 나한테 그러면 안 돼. 어? 넌? 넌? 이건 연호다 그러면. 형 아니야 근데. 넌 사람을 잘못 봤어. 홍민찬. 아니 잠깐. 뭐예요 이게 무슨 아, 일이에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아니, 무슨 일입니까 이게? 썸 탈 수 있는데 킹 또 받는다. 아, 아 기대를 아, 저버리지 아, 않아요. 나 이유가 뭔가 이유가. 아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아 아까 얘기한 대로 축구를 보자 했는데 네. 아 축구를 한 100번 보자 그러면 한 3번 같이 봐요. 아 나빴다. 아 이거 진짜 그리고 혼자 봐요. 네. 그죠? 꼭 하이라이트 혼자. 그리고 아 그럼 오늘은 축구에 관심이 없거나 뭐 관심 없는 팀의 네, 경기인가 보다. 침대 가서 보고 있어요. 아 잠시만요. 아 이건 좀 서운해. 아 근데 잠시만요. 그럼 네. 민찬 씨는 네. 축구를 같이 보자 해서 좋아하는데 네. 축구도 같이 안 본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 설명 좀 해주세요. 같이 봐요. 많이 안 봐요. 아, 왜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시는 거예요? 아, 우리 같이 봐요. 같이 있는 시간이 더 좋죠. 와 진짜. 아니 사실 민찬 씨 제가 네. 숙소 들어가면 만나기 힘든 인물 중 한 명이라. 저도 못 만나요. 저는. 침대에서 나오진 않아요. 힘들죠. 아, 근데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전기장판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거길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가끔은 밥도 들고 가요. 저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로? 밥을 침대로? 침대로? 아니 막 닭강정 이런 거 먹기 쉽잖아요. 네.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거 시키면은 그냥 방으로 가요. 아니 뭐 햄 스터세요? 아니 민찬 씨 보통 침대에서 어떤 활동을 주로 하세요? 침대에서 사실 뭐 돌리는 거 빼고 돼요. 네, 이게 씻는 거는 화장실 가서 씻어야 되니까 어쩔 아. 수가 없는데 이제 그거를 제외한 모든 것들 이제 뭐 맞아요. 물도 있고 네 거기 옆에 물도 놨고요. 제가 아까 주스를 즐겨 마신다 했는데 주스도 옆에다 놨고요. 네네. 아 거기 푸들이니까 배변 패드도. 아, 형, 나 아까부터 조금씩. 자, 무리하지 않을게요. 네. 자, 이제 끝이 났습니다. 아, 네. 네, 자, 베리베리의 킹썸 베리. 자, 용승 씨가 썸 매매, 민찬 씨가 킹 매매 등극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각각 3표씩 받으셨어요. 자, 두 분은 썸맴템과 킹맴템 착용하고 인증 사진 찍겠습니다. 그럼 더 이게 이런 게 있어? 썸맴 킹맴이요? 어, 아니요. 아니요 이건 아 이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불도 들어와요 킹맴. 우와 아니 킹맴이 더 좋은데? 오 저 킹맴 뭐야? 킹맴 왜 이렇게 멋있어? 자 그러면 착용해 주시고 네 인증 사진을 한 장 찍어야 돼요. 네 예쁘다. 예쁘네. 마침 붙었네. 민찬이 예쁘다. 자 불 켜주세요. 불 켜주세요. 네. 아 열받네 이것도 못. 자 인증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뭐야, 끝이에요? 아무도 해야지. 아 사실 먼저 베리베리의 사랑둥이 용성 씨의 썸맴 인증 사진 먼저 찍었어야 돼요. 아 그럼 시작 해볼게요. 하나, 둘, 셋. 귀여워. 네, 그렇습니다. 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네. 자,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자, 다음은 베리베리의 아 킹바다의 왕자 민찬 씨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어 좋아 좋아 킹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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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왔어요. 우와, 우와 대박. 말도 안 돼. 하트도 해줘요. 좋네요. 아. 네 자 여러분 네. 네. 저희가 너무 아쉽게도 네.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아이고야 말도 안 돼. 벌써요.
자, 드디어 끝냈다는 안도감에 동태 기분 좋아 보여. 오해하는 거 아니죠? 아,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 너무 아쉬워요, 진짜. 어. 너무 아쉬워요. 아, 그래요? 아, 오늘 너무 피곤했는데 사실. 뭐가 아쉬운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아, 자, 오늘 아이돌 라디오에서 저희 똥깡 아디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아, 네. 개인적으로는 진행이 조금 아쉽긴 했는데. 아, 네. 그렇죠. 인정합니다. 이런 또 풋풋한 모습이 네. 되게 데뷔 초가 떠오르고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노련한 MC라면 좀 무난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모습이 좀 더 똥디 깡디 나온 모습이었으면 좋던 것 같아서. 아, 이름이랑 뭔가 잘 어울려요. 네. 똥깡 아디입니다. 네, 똥깡 아디랑 네, 잘 어울려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네. 아, 좀 이 일부러 우리들의 이 텐션과 재미를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실수하는 척 연출을 한 것 같아요. 아, 그런 것도 있죠. 워낙에 네, 베테랑들이기 그럼요. 때문에. 그럼요.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홍디는 어땠어요? 아, 오늘 사실 네. 제가 DJ로서 처음 발걸음을 떼봤는데요. 아. 아직은 또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저 자신에게 많이 반성하는 하루 같아요. 아니에요. 반성하는 거 혹시 발걸음을 뗐다 그랬는데 이게 앞으로 갔나요? 뒤로 갔나요? 아, 뒤쪽으로 좀 한 번 한번 한번 물러날 수 있어요. 네, 아, 저는 자신감 있게 해보려 했는데 네. 그래도 또 오늘 깡디 덕분에 또 많이 깡디가 많이 저를 챙겨줘가지고 아, 깡디 네.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아, 깡디 또 MC 경력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 깡디가 네. 확실히 믿고 맡길 만하네요. 아, 저는 조금만 더 하면 도전할 만하겠다. 아, 똥디 덕분에 힘이 나긴 했지만 네. 이제 한 발걸음 뗐으니까 네. 저를 한 번씩 이용해 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아~ 막 자리가 비건할 때 저를 네. 이용해 주십시오. 아~ 사실 네. 똥강아디 이 네임부터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저희가 비워요. 진짜 휴지도 한 장밖에 안 썼어요. 네. 네. 오늘 이 정도면 컨디션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똥강아디 또 언제든 불러주시면 네. 그럼요, 그럼요. 똥강아디처럼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아이돌 라디오에서 너무 재밌게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자, 동원 씨. 네. 자, 사랑하는 배러들에게도 제 메시지 좀 남겨주세요. 네. 네. 아, 또 오랜만에 저희가 아이돌 라디오 이렇게 찾아왔는데 네. 배러들이 이렇게 있는지 또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오랜만에 이렇게 배러들 앞에서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하니까 너무 좋았고 밖에 춥죠? 그치? 어우 춥나보다 춥나보다. 저희가 좀 따뜻하게 했나요? 아니, 진짜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렇게 저희 보러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네. 저희가 또 뭐 얼만큼 재밌게 해드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좋은 추억이었길 바랍니다. 네. 저희 배러들 오늘 또 돌랑이들 우리 네. 배러들 재밌으셨죠? 자, 목소리가 좀 작아졌는데 호영씨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네, 우리 배러들이 네. 이번 스케줄도 그렇고 항상 저희가 가는 네를 응원해줘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저희도 더 열심히 하는 베리베리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항상 저희와 함께 어디든 같이 가주는 우리 배러들 사랑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아이돌 라디오의 공식 엔딩 퀴즈 아우, 네.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이돌 유니버스의 뜨는 해는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아이돌 라디오의 별자리는 돌랑이 옆자리. 자, 엔딩곡으로 베리베리의 모티브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돌랑이들 안녕. 안녕. 말을 비켜 넌 했어 직선적이지 always stop 궤적을 깊이 on and on yeah, 제법 싫지 않아 난 잘 듣던 거리감 떠나기도 전엔 다 나쁘면 넌 알고 나 yeah, yeah. 멈춘 Don't stop me 처음부터 be in love 가파른 손 심장에 무리를 줘 신라 after will lose control 너에게 뺏겨나 주도권도 또 반응이 올지 그 속에 단단하로 잠처럼 막히는 heartbeat 커피 불린 찰나의 미침 분초를 다투는 덜렛 날 기적이 맴돌기 황홀하기 직전에 눈앞에서 네가 멈춰 왜 잘 도달어 baby 모티브 I
지나가는 못해 우리 지나가는 격렬하고 날려 자체가 되어 타버려도 좋니 던져 새까만 뭐가 싫어 눈빛 너머로 보여 본래게 너 유치하고 유념해 안질해 눈빛 너머로 오오오 들려 눈감에 밀리고 부러져다 이건 맛이 사랑해 못함 점처럼 막히는 얼빛 꽃빛 불린 찰나의 맺힘 번초를 다투는 덜렘 날 계속해 맴돌게 황홀을 가기 직전에 눈앞에서 네가 멈춰 왜 잘해도 따로 baby It's a motive, motive 우린 이미 밖에서 떨리 지루한 틈이 없어진 네 드라마 자극이 거세스러운 멍에 내 앞에 쌓인 내 그 손에 내 맡겨둬 너의 그 직선이 제 몸 맘에 들어 싫지 않나 눈빛의 직선 위 술을 더 우리가 내 사랑이 못한 님처럼 날 뛰는 얼핏 무한대의 궤적에 갇힌 내 오르막